동다짐 공법은 동안밀 공법 또는 중추낙하다짐 공법이라고도 하고 크레인이나 타워 등에 달린 10에서 40톤가량의 무거운 추를 낙하시켜서 지표면에 충격을 주므로 흑입자들이 재배열되고 간극 붕괴로 간곡수를 배출시켜서 유효응력을 증가시키는 원리로 지반 강도를 증진시키는 공법이야. 동다짐 공법의 장점은 우선 장비가 간단하고 시공비가 비교적 저렴하며 공사 진행 중에 다짐 효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사질토 다짐뿐만이 아닌 폐기물 매립지까지 적용 가능하여 적용 범위가 상당히 넓고 꽤 깊은 심도까지 지지력 증가 및 침하 방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어. 반면 단점은 적용 범위가 넓다고는 하지만 포화 점토 등의 집안에는 효과가 적고 주변 구조물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으며 소음, 진동, 분진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할 수 있겠어. 따라서 이 단점에 의거해서 이 공법 적용 시 유의사항은 진동, 소음, 토립자 비산에 유의해야 하고 인접 구조물 보호 및 토질에 따른 개량 효율을 감안하여 적용성 검토를 해야 되겠지. 하지만 앞서 말했듯 공사 적용 범위가 넓어서 도로 성토를 위한 지반 개량, 공단, 공항과 같은 대규모 부지 개량, 해안 준설 매립지, 전석 및 사석 매립 지반, 쓰레기 매립장 등 여러가지 공사부지에 두루 쓰이는 공법이기도 해. 다음은 치환 공법에 대해서 검토해볼까? 치환 공법은 말 그대로 연약한 부위의 지반 흙을 양질의 토사로 바꾸는 공법이야. 치환 공법에는 굴착치환, 자중치환, 폭파치환, 동치환 등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럼 각각의 치환 공법의 원리와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자. 먼저 굴착치환은 말 그대로 굴착장비를 이용해서 연약층을 파내고 양질의 토사를 채워넣는 방법인데 연약층의 두께가 얇아서 굴착량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때 쓰이고 파내고 채우는 확실한 방법으로 치환하기 때문에 개량 효과도 확실하지만 굴착한 연약토의 처리를 생각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어. 또 자중치환은 연약지반 위에 성토 제하중을 이용해서 성토체 하부의 연약층을 미끌려서 밀어내는 공법인데 그냥 성토체를 연약지반 위에 쌓으면 되기 때문에 단순하며 공기가 빠른 특징이 있어. 또 폭파치환은 연약층에 폭약을 장전하고 성토 하중을 가한 뒤 폭파시키면 폭발력에 의해 연약층이 이완되고 그 틈을 타서 제하중 이 합으로 작용해서 치환이 되는 공법이야. 작업이 단순하고 폭발에 의해 치환 작업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대신 폭약을 사용하는 만큼 안전에 만전을 기하는 것은 당연하고 인근 구조물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해야 되겠지. 동치환은 미리 연약지반 위에 쇠석이나 모래, 자갈 등의 재료를 포설한 후에 그 위로 크레인을 이용해 무거운 추를 낙하시켜서 발생하는 큰 에너지로 포설 재료를 지반으로 관입시켜서 대지경에 쇠석 기둥을 지중해 형성하는 공법이야. 이 공법은 점성토 연약지반 상에 실시할 경우 치환 기둥의 깊이가 4.5m 정도가 한계라는 특징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자. 이 모든 치환 공법에 공통적으로 유의할 사항은 치환토 처리를 신경 써야 한다는 것과 치환에 사용되는 재료의 운반거리도 감안해야 하며 지중에 매설된 가스관, 상하수도관 등이 있는지 사전에 파악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겠어.